백해 무익한 암검진. 아, 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저 검진이 유익하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만약 내시경 검사로 조기암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방치암에는 생명의 지장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한편 증상이 나타난 뒤에 치료를 해도 나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수술로 절제를 하면 어느 쪽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적어도 조기암을 발견했다. 조기 치료로 깨끗하게 제거했다. 축하한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방사선에는 명백하게 바른 작용이 있으며 일본인의 치료 피폭은 세계에서 가장 많다. 그 무렵 중에 하나는 단체 검진이나 종합 정밀 검진에서 실시되는 엑스레이 촬영이나 CT 검사이다. 또한 내시경 검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소독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도 있다. 아무리 조기에 발견해도 치료해도 일본인의 암 사망률은 줄지 않는다. 이 사실에서 암에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크기가 되지 전에 전이제는 진짜 암과 전이할 능력이 없는 이웃암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어느 쪽이건 치료는 통증 등의 증세가 나타난 후에 해도 충분하다. 암검진은 백해 무익한 것이다. 만약에 건강하고 밥맛이 좋은데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말았다면 검진을 했다는 사실을 잊는 것이 가장 좋다. 조기 발견은 예방이 아닌 환자를 부르는 의학이다. 피할 수 있는 죽음을 방지하자라며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주장하는 예방의학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환자를 부르는 의학이라고 말한다. 암검진 홍보 문구는 조기에 발견하면 암은 결코 위험한 병이 아닙니다. 이다. 그러나 사실은 유사암을 발견해서 제거할 뿐이기 때문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의사는 매년 수천 명씩 이상 늘고 있는데 일본의 인구는 매년 줄고 있다. 가벼운 질병이나 상해 환자만 치료하다 보면 환자는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각종 검진 등으로 건강한 사람 중에 병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필요 없는 치료를 하게 하고 의료계의 번영을 도모하고 있다. 의사 부족 문제도 의미 없는 건강검진, 암검진, 종합정밀건강검진에 일손을 빼앗겨서 응급치료 등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인력이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핀란드 보건국이 15년에 걸쳐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건강제도를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성실하게 정기 검진을 받고 이상이 발견되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치료를 하는 노력은 열국에도 오히려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의 조사에서는 생활환경과 건강상태가 비슷한 40에서 55세의 관리직 남성을 제비뽑기로 선별하여 600명씩 나누었다. 그리고 개입군 600명은 4개월에 1회씩 5년 동안에 의사에게 건강지도를 받고 운동량이 부족하면 운동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금연을 하고 식사는 섭취 칼로리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알코올, 설탕 등을 줄였다. 반면에 불포화 지방, 생선, 닭고기, 어린 소고기, 채소 섭취를 늘렸다.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수치를 떨어뜨리는 강화제를 복용했다. 엄격한 개입이었지만은 75%가 의사의 말에 성실하게 따랐다. 나머지 방치군 600명은 건강관리에 대해서 어떤 간섭도 받지 않았다. 5년 동안의 실험기간이 끝난 후에 개입군과 방치군 모두 각자의 자유에 맡겼더니 10년 후에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열심히 몸에 좋은 것을 하며 노력했던 개입군은 병사, 자살, 사고사 등 사망자 수가 모두 방치군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다. 이 열거된 결과에서 약을 사용해서 아무리 수치를 개선해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좌절하거나 마지못해서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차지하는 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일본에서는 단순히 건강이 좋을 것 같다는 이유로 정기 검진이나 암 검진이 시작되어서 핀란드 정부처럼
조사해서 효과를 확인하는 일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몸은 자신의 것이다. 검사 수치에 휘둘리지 말고 몸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일본에서만 성행하는 암검진. 암검진은 일본에서만 왕성하게 실시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폐암이나 위암검진은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일본보다도 수십 년이나 빨리 위암이 줄고 있다. 서양에서 암검진이 사라진 것은 제비뽑기로 그로블라는 비교 실험을 한 결과 검진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사망률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최고의 의료 체계를 자랑하는 의료기관인 메이요 클리닉에서 흡연량이 많은 900명을 모아서 11년 동안 폐암에 관한 비교 실험을 실시했다. 사망자 수는 검진군 쪽이 많았고 다른 비슷한 검사에서도 결과는 모두 같았다. 이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폐암 검진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미국에서 폐암 검진이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다음 해부터 폐암 검진을 시작했다. 암 검진을 통해서 실제로 암을 고칠 수 있다면 몇 백만 명이 검진을 받고 있는 일본에서는 암 사망자 수가 서양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고 있다. 이방한 검진군이 오히려 단명한다. 여성들에게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암 검진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유방암 엑스레이 검사, 마모그래피에서는 오히려 검사를 받은 집단의 총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유방암 역시 검진은 백해 무익하다. 나는 지금까지 여성의 유관 내 암이 작아지거나 사라진 경우를 많이 보여왔다. 결론을 말하자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유관 내 유방암이라고 불리는 병변은 양성이며 여성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있는 사람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유선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결론은 이단 취급밖에 받지 못할 것이다. 곤란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유관 내 유방암은 암이 아닌 유선증이라는 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검진의 근거가 흔들리고 방사선 진단 의의를 포함한 마모그래피 업계의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조직 진단을 위한 병리 검사에 관여하는 사람, 치료를 위해서 유방절제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 유방을 잃은 환자를 위해서 유방재건술을 시술하는 성형외과 등등 모두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유관 내 암을 사실은 암이 아니다. 양성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그 밖에도 다양한 유사암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병리 진단의 토대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곤란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마모그래피 검진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그저 유선증인데도 유방을 통째로 절제에 등하는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진을 기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유사암. 최근에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불리는 파필로마 바이러스 예방 백신 접종이 초중학생기까지 왕성하게 장려되고 있다. 그러나 몇 번이고 말하지만 암 예방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성인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파필로마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의 상피를 증식시켜 사마귀를 생기게 한뒤 점막을 증식시켜서 암과 꼭 닮은 병변을 만든다. 그러나 이것은 유전자에 생긴 상처가 아닌 감염 원인인 상피세포의 만성 변화, 만성 감염증일 뿐이다. 국가에서 진료를 막은 스웨덴의 데이터 등을 보면 검진에서 발견되는 염기암은 부위에 관계없이 거의 유사합니다. 나 역시도 치료하지 않는 10명 이상의 자궁경부암 환자를 관찰해 왔지만 염기라고 생각했던 환자 몇 명의 병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사라졌다. 연기의 자궁경부암에는 거의 100% 바이러스 감염이 보인다. 그러나 백신 접종으로 진짜 자궁경부암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실증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부작용도 걱정이다. 어깨와 가까운 근육에 주사를 맞기 때문에 매우 아프고 실신, 발열, 두통 등을 호소하는 사리가 속출하는 것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운동 기능 저하나 보행 불능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검진에서 자궁경부암이 발견되어 치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두자. 일본에서는 1기, 2기는 수술, 3기는, 4기는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사생선 1, 4기까지 모두 환자가 방사선 치료 대상자이다. 이렇게 해서 주변 방광이나 직장을 지배하는 신경까지 제거된다. 그렇게 되면 비뇨 배변이 어려워진다. 자궁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일부는 수시로 요도의 칸을 찔러 넣어서 배뇨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게다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뢰의 길이가 3분의 2로 짧아져서 성생활도 제대로 할수 없게 된다. 반면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어느 수술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합병증과 후유증이 가볍게 끝난다. 특히 1B, 2A 기에서 전적소리 아닌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한다. 원폭 사고보다도 무서운 의료 피폭. 2011년 3월 11일 이후에 일본인은 방사선 피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저설량이면 안되니 아니야 아무리 미량이라도 위험하디에 그러며 긴장하고 있다. 사실은 엑스레이 검사 등에 의한 의료 피폭 쪽이 훨씬 위험하다. 원자력 산업에서는 자급종사자가 매년 5밀리시퍼트 정도씩 피폭을 당해서 나중에 백혈병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서 노동재해 보상 대상이 된다. 이 5밀리시퍼트는 단한 번의 위나 대장 검사만으로도 피폭될 정도의 선량이다. 노동재해 대상이 될 정도의 피폭을 공공연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닐 수가 없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검진으로 암 환자를 만들어내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CT 장비의 수는 세계 1위로 전 세계에 설치 대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방사선 검사에 의한 국민 피폭 선량이나 발암 사망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일본의 의료 현장에서는 암 검진 등으로 1년 동안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몇 발에 해당하는 향의 방사선을 검진자나 환자에게 쏘고 있다. 이런 의료 피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13,500명이라는 초정체가 언급되고 있을 정도이다.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암 사망의 3분의 2%가 의료 피폭이 원인, 세계 15개국 중에서 CT 검사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 바람에 관한 영향은 영국의 3배인 의료 피폭 대국이다. 서양의 의료 전문가들은 의료 피폭에 의한 발암 위험을 전제로 환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에서는 여전히 의사나 환자 모두 우선 CT, 뭐든 CT이다. 의사들은 고가의 의료 정비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문진이나 청진보다도 수익을 얻는 방사선 검사를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의 상당수는 방사선의 선량 단위인 그레이나 시버트나 베크렐의 정확한 의미나 차이조차 알지 못한다. 피폭의 위험이나 방사선 방호, 관리법 등에 관한 지식도 전혀 없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도 같다. CT 스캔의 피폭 선량은 엑스레이의 200에서 300배. CT 검사에는 360도 모든 방향에서 몸에 엑스선을 쏘아서 인체의 윤곽 영상을 보고 진단한다. 피폭 선량은 엑스레이의 무려 200에서 300배에 달한다. 단한 번의 CT 촬영으로 발암 사망 위험이 발생하는 양이다. 45세 성인의 경우에 피폭에 의해서 암이 발병해서 사망할 확률은 전신 CT 일례를 받았을 경우에 1만 명 중에서 8명, 30년 동안 매년 받으면 1만 명 중에서 19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흉부만을 검사하는 CT 검사에서도 의료 피폭 선량의 크기는 위협적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에 국가에서 피난 기준으로 정한 연간 피폭 선량은 20밀리시버트 전후이다. 대개 조영 CT라고 하여 1회 촬영한 후에 조영제를 정맥에 주사하면서 다시 한번 촬영하기 때문에 2회에 20밀리시버트이다. 복부와 골반 CT는 1회에 20밀리시버트이며 조영 CT까지 하면 그 배가 된다. 게다가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CT 검사의 80에서 90%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이다. 국가나 의료기관은 의료 피폭의 위험은 없다고 잘못된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추진을 위해서 국가와 전력 회사가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 방사선의 위험은 없다고 끊임없이 말해온 것처럼 말이다.
검진 촬영에서 실시하는 검진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직장이나 지역으로 출장을 온 검진 촬영에서 암 검진을 받을 것이다. 검진 촬영의 엑스레이 촬영은 간접 촬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는 직접 촬영에 비해 간접 촬영의 방사선 피폭 선량은 몇 배나 커진다. 게다가 직접 촬영에 비해서 영상의 질도 떨어져서 발음의 거품과 볼륨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이다. 간접 촬영으로 초기에 발견된 위암은 진단받은 부위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방사선량이 많고 정밀도가 높지 않은 간접 촬영은 중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자치단체나 직장에서의 엑스레이 촬영은 거의 범죄에 가깝다. 비만검진에는 수명을 단축시킨다. 그렇지.